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미래 잠깐 왔다 가셨고요. 다시 잠깐 일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일본의 JP뉴스의 유재순 대표님을 일본 현지에 줌으로 연결해서 몇 개 좀 여쭤보죠. 유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일본은 저희랑 시간이 지금 같죠? 네, 똑같습니다. 네, 피곤하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늦은 밤에도 연결해 주셔서. 일본에서는 지금 뭐 얼마 전에 지진 때문에 뉴스가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진 때문에 일본은 뭐 현지 후쿠시마라든가 미야기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복구 작업에 지금 열심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일단 일본 총무성 소방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9개 현에서 네. 153명의 총 그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고요. 발표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예. 유 대표님 지금 계신 곳은 어디세요? 도쿄도 신주쿠인데요. 코리안타운이 있는 근처에 있습니다. 느끼셨겠어요, 지진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10층이거든요. 네. 그때 11시 한 8분경에 지진이 왔었는데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 집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장식대에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질 정도로 많이 흔들렸고요. 거의 뭐 이대로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할 네. 정도로 2011년 3월 11일 이후에 최고의 그 강도 높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진이 한번 이렇게 오고 나면 또 여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괜찮은 상황이라고 하던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오늘만 해도 두세 번 정도 저희 아파트에서 흔들렸고요. 물론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흔들리는 정도였는데 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진도 3, 그다음에 4 여진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진이 그렇게 자주 나는 아파트에서 높은 아파트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짓고 있겠긴 할 텐데.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진 특수공법에 의해서 지진을 대비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짓는 건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연륜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네. 나이 든 사람은 절대로 3층 이상의 높은 곳에 살면 안 된다. 상층부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선 지진이 나면은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수돗물이 끊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십몇 층,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중지되고요. 네. 그리고 수돗물이 끊기고 가스가 끊기면 이제 식료품을 구하러 물도 급수를 받으러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오르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절대로 3층 이상의 높은 층수에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진 때문에 뭐 어떤 파급 효과가 좀 있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도쿄 올림픽 뭐 일정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말들이 오갔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본의 산업계와 관련해서도 좀 피해 내지는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좀 전까지도 제가 그 트리비아 사이에 그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스가 정부가 굉장히 위기감에 빠진 것이 코로나 그리고 도쿄올림픽 개최 문제로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1년도 올해가 꼭 10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복구 사업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성화 그 봉송하는 것도 후쿠시마에서 굉장히 크게 하려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기감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제에 지금 모리 그 도쿄 올림픽 위원장이죠. 예.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어제 정식으로 사퇴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후임자 지금 선임 문제로 지금 일본 열도가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축구협회장이었던 예. 전 축구협회 가하구치 씨가 모리 그 위원장이 지명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 밀실에서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반발을 해서 즉각 사퇴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스가 정부가 어떻게 그 지진 문제 제 지금 사고가 많이 났고 그리고 신칸센 철도가 지금 복구 작업을 하려면 적어도 1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산사태로 인해서 막혀 있는 일부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후쿠시마라든가 미야기현 같은 경우는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네. 뭐 도로가 유실된다든가 뭐 가옥이 뭐 이렇게 허물어졌다든가 그런 피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과 더불어서 피해 상황을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가 정부로서는 도쿄 올림픽 위원장 선임 문제 그리고 재해지 후쿠시마라든가 미야기현 9개 지역에서 피해 상황 복구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올림픽이 몇 월로 지금 예상돼 있습니까, 대표님? 네. 올림픽이 몇 월로 예상되고 있어요? 정식 올림픽 개최는 시작하는 건 7월 23일이고요. 예. 그 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파라올림픽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게 3월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스가 정부는 어떻게 하든 올림픽 그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기를 쓰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은 안 하는 거를 원한다면서요? 지금까지 NHK를 비롯해서 민방이라든가 아사히 신문 등 마이니치 신문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85%에서 95%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그 앙케이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올림픽을 하려는 스가 쪽의 계산은 뭡니까? 스가 총리가 개인적인 그 야망인데요. 아베 정권에 이어서 뒤를 후계자로서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가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예예. 약간 올랐다고는 하나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13일에서 14일 날짜로 앙케이트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지율이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1% 올랐습니다. 34%였고 마인지가 한 경우에도 38%인데 문제는 니카이 간사장이죠. 자민당. 네. 캐스팅 보도를 지고 있는 니카이 간사장이 스가 정부가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좀 스가 정부를 내려오게 하고 새로운 신임 그 수상을 지명을 해서 올리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가 총리가 내년이 아니죠. 올해 9월에 임기잖아요. 9월까지.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켜서 좀 인심을 잡은 다음에 네. 8, 9월에 그 선거를 통해서 다시 제2의 수상에 취임하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더불어서 그 올림픽 개최도 어떻게든 그 개최하려고 지금 기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올림픽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더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오늘 낮에 4시간에 걸쳐서 교도통신 기자하고 아사히 신문과 토론회를 했거든요. 중으로. 예. 근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일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사지에 몰아넣을 것이냐. 국민들을 개인적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266명이고 어제가 도쿄 감염자 수가 371명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오늘 조사 수가 1,4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하루 검사 수가. 그런데 네. 일본은 검사하는 것보다도 선별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누가 감염돼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인 게 뭐냐면 노인들보다도 최근에 들어서 20대 감염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20대 감염자들이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걸려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교도통신이 토론회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그분 지인이 네. 아들이 무증상으로 감염됐는데 그 아버지가 걸려서 아들은 입원한 게 아니고 무증상이니까 아버지가 2주 동안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생사가 오갈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데 비해서 연장자들, 도시,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가 정부가 감염자 수, 검사 수를, PCR 검사를 전체적으로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언제 확산 일로를 걸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그걸 올림픽을 하자 말자 하네 못하네 더 이제 논란과 토론이 뜨겁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그 산업계 영향은 혹시 없습니까? 뭐 어떤 공장이 더 어려워졌다든가 뭐가 뭐 모자라게 됐다든가 혹은 뭐 그런 변화는 없어요? 현재 경제적으로 오히려 지진 때문에 그 경제 변화, 경제적인 변화는 거의 없고요. 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라든가 건축 자재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예, 예. 그렇지만 지진, 대지진을 인해서 한 경우는 이제 사망자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큰 뭐 도로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국가기관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뭐 기업이 도산의 지경이 이랬다든가 아니면 공장이 파손됐다든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재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그 피해 변화라든가 변동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에서도 좀 뭔가 대책을 잘 세우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좀 잘 적응과 방역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이제 갈등의 원인인가 봐요, 일본은. 스가 정부는 지금 일본 국민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스가 정부가 잘하는 거는 복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론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베는 우익 정책을 펴서 국내적으로 많은 분란을 야기시켰고요. 예. 그런데 스가 정부는 무능력에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임시킨다든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다든가 이래서 예. 복수 하나 끝내주게 한다라는 비판이 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희가 3프로TV에서 대표님을 한번 인터뷰했을 때는 이게 꽤 좀 시간이 흐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이제 수출 네네. 관련 규제를 할 때 소재나 네네. 이런 것들 우리한테 수출 안 하겠다는 그런 걸 할 때 이제 뭔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이슈는 일본에서는 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까? 상황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니죠. 크게 달라졌죠. 왜 그러냐면 작년 7월 저기 19년이죠. 19년에 7월 1일 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예. 반일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행 보이콧 운동이 저기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방자치제 특히 관광 명소라든가 관광 지역에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예, 예. 도산하는 기업체가 많았고 그리고 업종을 변경하는 데도 많았고 물론 일본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형의 그 관광 지역에서는 예. 업소라든가 이런 그 관광 명물 파는 그런 가게 상점에서는 거의 그 비명을 지를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고요. 예. 그리고 큰 기업은 별로 그렇게 큰 지장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로. 예, 예, 예. 그렇지만 소규모의 관광 지역의 상점들이라든가 소규모의 유통산업이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절대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빚에 더해서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상황을 가지고 아베 정부에게 비판을 그 도지사가 직접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일본 경제신문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반도체 수출 규제로 오히려 손해를 본 걸 피해를 입은 것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네, 일본 네. 기업이라 왜냐하면 70% 이상이 수출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일본 규제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그 자국 그 생산이죠. 네. 문재인 정부가 자국 생산을 독려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쪽만 더 손해를 보고 기업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 예. 초래했다라고 최근까지도 니케이 신문 등 경제 신문에서 그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일본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꽤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을 리는 없는데, 네. 피부로 느끼시는 것도 뭐 작년, 재작년 생각하면 많이 안 좋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한국과 달라서요. 국민성에 따른 건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한 달에 10,000개 이상이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종이 도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은 예. 거의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평소에 그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데다가 네. 그렇게 즉흥 구매라든가 이런 걸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제가 80년대부터 살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1,000엔이면 한국 돈을 10,000원 정도인데, 1,500원 정도인데, 네. 1,000엔을 가지면 한 봉투를 살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물가들이, 물건들이 100엔대가 대부분입니다. 많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싸고 전혀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힘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또 경우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 일본 경제는 그냥 원활한 대로 들어가는데, 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어보면 불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금을 할 수가 없고, 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저금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인당 저금액이 1,400만 엔 정도, 일 예.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아둔 돈을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까먹고 아하.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그 불만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털어놓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냥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일본 기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자국에 일본 국민들이 바보 아니냐, 언제까지 참을 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이 될 만한 정치 세력이 일본에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아까 아사히 신문 기자가 나왔었죠. 근데 네. 아사히 신문 기자가 옛날 아사히 신문 기자가 아닙니다. 아사히 신문 하면 진보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조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할 정도로 샐러리맨이라고 합니다. 회사원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논조가 예. 우측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시키는 대로 네. 우측으로 기울어져서 우경화 경향이 심해지고, 논조가 예. 옛날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신랄하게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일부 필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일본 정부를 그 팩트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그 근거를 대가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심에까지 전해지느냐? 그런데 사실은 아베 수상에 이어서 스가 정부를 비판하는 계층들은 젊은이들한테는 아베 수상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스가 정부도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20대들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고, 아베라든가 스가 정부를 비판하는 중장년층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좀 버거워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그런 민심이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아서, 아까 기자들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그것이 안타깝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한테 전해져서, 뭔가 국민들이 그 표현을 해야지만이 스가 정부가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진이 계기가 돼서 일본 요즘 상황 어떤지 좀 여쭤봤는데요. 말씀하신 네. 내용은 지진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산업적인 피해나 이런 것은 크지 않으나 이게 네. 이제 도쿄 올림픽의 일정과 맞물리면서 그게 이제 정치 이슈도 되고 있고 안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제 스가 내각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더큰 영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일본 얘기는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일본 집값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동네는 어때요? 도쿄에 계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쿄에 요즘 집값은 어떻습니까? 아, 집값 오늘도 부동산 얘기 나왔었는데요. 뭐 기자들하고 토론하면서 일본 부동산은 도쿄 작년 한 해는 굉장히 올랐습니다, 많이. 왜 그러냐면 도쿄 올림픽 유수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굉장히 부동산 값이 매우 올랐었는데 지금 부동산 가치가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85%에서 95% 이상이 반대를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호재였던 올림픽이 불안불안 흔들흔들 하니까. 네, 그래서 올림픽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3월 이후에 집을 사거나 토지를 살 부동산을 살 사람은 3월 이후에 행동 개시를 해라라는 말이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지금 아,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올림픽에 대한 일정이 구체화될. 그렇죠. 혹시라도 뭐 미뤄지거나 안 되거나 하면 그게 이제 악재로서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합니다, 매물이.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다른 나라 집값 이야기로 하면 집의 형태가 이제 나라마다 다르니까 아주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얼마쯤 해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한 4인 가족 정도가 그냥 우리 집 저기야 그럼 그냥 평범하구나. 좋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고 뭐 저만 하면 됐지 뭐이 정도 느낌?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 일본의 부동산 값이 훨씬 쌉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집이 아파트가 일본에서는 목조로 지은 2층짜리 집을 갖다 토끼장이라고 그러죠, 일명. 그런 집은 아파트라고 해서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시멘트로 지은 맨션이라고 해서 한국의 고층 아파트를 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맨션 같은 경우는 10층인데 지금 3LDK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월세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집 같은 경우는 매물로 나왔을 경우에 도쿄 올림픽 때는 올림픽이 아니라 도쿄 동북 대지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11년도죠. 그럴 때는 저희 집이 지은 지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는 1년에서 15년 사이가 집값이 가장 비싸고요. 새 집이 15년 이상이 비어버리면 집값이 헐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이 됐죠. 근데 이제 11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50년이 넘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때문에 그 당시에 2,500만 엔이었거든요. 3LDK가. 근데 지금은 4,500만 엔인데도 매물이 나온 게 없습니다. 살 경우에. 집을 살 경우에 4,500만 엔 정도라고 그러는데, 3월 지나서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불가될 경우에, 안될 경우에는 이 집이 아마 3,000만 엔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부동산 업자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라도 그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 그 4억 정도로, 정도. 우리 예, 돈으로는. 그러니까, 3천만 원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정도, 4천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4억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야마노떼센이라고 해서 순환선이에요. 제2호선 비슷한 건데, 야마노떼센 안에, 순환선 안에 살고 있는 그집 같은 경우, 3LDK 같은 경우는 서울 같으면 보통 10억대 이상, 20억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500만 엔, 그리고 지금 4,500만 엔, 4천만 원 정도, 4천만 엔에서 4,500만 엔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4억에서 4억 5천만 엔 정도, 원 정도인데 한국에 비하면 3분의 1값이라고 할수 저렴하네요. 있죠. 그게 이제 네. 오래된 집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죠. 물론 만약에 15년 이하로 된다고 그러면 5천만 원에서 6,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렴하네요. 순환선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반 정도가 싼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끔 저희가 저 일본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중요한 경제권인데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비중이 조금은 아직은 많지 않아서 가끔씩 네네. 또 업데이트할 만한 뉴스가 있거나 하면 유 대표님 또 한번 시간 좀 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JP 뉴스의 유재순 대표였습니다.